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귀농하기 위해서 금교에 밭을 사서 오고 가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해서 안 낸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네, 이런 그 농지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8년 자경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감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한번 보시면 우선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거주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1년간 1억 원, 또 5년간 누적해서 총 2억 원까지만 감면을 해줍니다. 이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거주한다는 의미가 물론 농지가 소재한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도 되고요. 그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시면 네,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연접한다는 의미가 종로구하고 고양시처럼 아주 좁은 지역에 연접해도 연접했다면 연접으로 보는 거고요. 옹진군하고 인천시 중구처럼 바다로 연접해도 연접이 됩니다. 예, 연접이 꼭 땅으로만 연접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거주지는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거주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8년 동안 직접 경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직접 경작이라는 의미가 자기가 모두 자기가 농사 일에 종사를 하거나 자기 일의 모두를 농사일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그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자기가 하거나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다른 일을 한다 안 한다의 판단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해에는 농사를 안 지은 걸로 이렇게 경작기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에서는 농가소득, 뭐 부동산 임대소득, 농가 부업소득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이 그 3,700만 원이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참 농장의 그 8년 자경감면 판단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년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상속받아서 경작하던 농지였다 그러면 피상속인 거하고 경작기간하고 통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산할 수 있는 경우가 상속받아서 1년 이상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경우라든가 상속받아서 3년 이내에 그냥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서 또 상속된 경우 그러면 그 전 배우자와 피상속인 상속인, 요 세 사람 걸 통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토지는 통산이 가능한데 증여받은 토지는 통산이 안 됩니다. 네. 예, 상속받은 토지는 통산이 되는데 증여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농지라는 것은 지목상 농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도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가 되는 거고요. 예, 반대로 지목이 농지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이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도시지역에 해당된다면 편입된 지 3년까지는 농지로 보지만 3년이 지나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밭과 거주지가 연접했는지 그 다음에 또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 농사 지은 기간 중 다른 소득이 없었는지, 밭이 현재도 밭인지,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선생님 농지가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